선생님, 여기 돌담이 여기 우리 감귤나무하고 너무 운치 있게 어울리는데 이 돌담이 여기를 쫙 우리 농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네요. 근데 이 돌 사이에 피어있는 이 꽃은 너무 예쁜 꽃인데 이게 무슨 꽃일까요? 샤프라니, 분홍색 샤프라니. 아 그렇구나. 너무 예뻐요. 한번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이 아름다운 이곳을 사장님께서 어떻게 잘 가꾸고 계신지 또 꿀에 대해서 또 꿀보따리를 좀 풀어놓으셔야 되잖아요. 네. 아, 여기 제일 처음에 원래 꿀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하우스 한라봉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아 하우스로 네. 한라봉 농사를. 근데 농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네. 아파서 네. 아, 하우스에서 농약을 많이 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찾은 게 예, 양봉이에요. 아 그래서 농사보다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양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뭐 하우스에서 하더라도 그냥 친환경 뭐 이런 거나 유기농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양봉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양봉을 한 이유 첫째 하나는 꿀이 안 썩어요. 아, 네. 그래서 팔로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되고 네. 또 곤충에서 이렇게 네. 맛있는 꿀이 나오는 게 세계적으로 이것도 꿀밖에 없대요. 그렇죠. 네. 그것을 매력으로. 네. 그리고 제가 산을 좋아해요. 아, 숲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아, 그래서 네. 산으로 돌아다니는 게 좋으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거 아까 시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여기 제주 풍경과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남겨놓으시는 것도 많이 있으시죠? 예, 네, 블로그. 블로그 활동. 네. 블로그 해서 많이 남겨요. 아, 그럼 블로그에다가 여기 있는 사진과 그런 이야기들 내가 산에 갔다 온 거를 이렇게 남겨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한, 보통 블로그에 한 글은 어느 정도 올리셨어요? 처음 블로그 만들 때는 한 900개 정도 포스팅을 했는데, 네.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또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한 300개, 해서 1200개 정도. 1200개? 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어떤 글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시나 이런 걸 많이 올리시는 거예요? 시도 올리고 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올리고 벌꿀 농사 지으면서 숲에서 네. 벌들이랑 노는 애도 저는 힘들다고 안 하고 그냥 꿀벌들이랑 논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블로그 보고 진짜 노나 보다 보는 사람들은 힘들 때도 네. 그렇게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현수에 네. 한 달 살기라고 네. 그 서울이나 이렇게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한 달 살기를 우리 집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감귤밭에 이제 검줄도 메고 네. 공부하기 싫을 때는 힘든 일 하면 또 공부하고 싶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 달 살기를 해봤는데 아마 나중에 책을 낼 때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책을 지금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네, 아마 연말쯤입니다. 연말쯤에요. 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일단 직업이 양봉이니까 뭐 꿀과 자연과 나의 마음에 대한 얘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얘기, 네. 또 현수 한 달 살기, 학생들도 얘기, 함께 했던 이야기. 현수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제 아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울었어요. 그런데 아, 남의 애를 보는 것만처럼 우리 애들을 어릴 때 봤으면 이보다 더 잘 키워줬을 텐데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아, 그런 예. 생각. 네. 그 생각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아우 사장님 거의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진짜 책이 기대돼요. 우리 사장님의 방금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또 부모에 대한 이야기까지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연말에 나오는 그 책이 너무 기대되네요. 열심히 할게요. 네,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